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2018년 최근 내 삶을 어떻게 바꿨나 2018년 최근 내 삶을 어떻게 바꿨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벌써 막바지에 다 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을 총 결산하는 의미로 제 채널 이름이 성장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책을 단순히 읽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역시 같이 확인을 해줘야지 이 채널의 정체성과도 맞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책을 읽어서 같이 성장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책들 읽었습니다. 뭐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수많은 책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었지만 뭐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들, 경제서적이죠. 뭐 자기개발서적, 인문, 경영의 모든 책들을 다 이제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소설 부분은 좀 거의 빠져있는데 아무튼 비소설 분야의 웬만한 대부분의 책들 또 과학도 제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빼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인문사회 계통의 다양한 책들을 읽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좋은 책들 많이 소개받고 또 좋은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그럼 어떻게 변했냐 2018년에 근데 아침형 인간과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3시 30분에 일어나는 이제 생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항상 노력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뭐 3시 30분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거는 내일은 또 늦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8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6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저도 뭐 3시 반에 일어나기로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3시 반에 일어나고 있지만 뭐 전에 뭐 전날에 뭐 친구랑 좀 늦게까지 논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은 뭐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3시 반에 일어나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뭐 거의 대부분 3시 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시 반에 일어나게끔 만들어준 책들이 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두 권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신통한 방법은 없다는 것. 아침형 인간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절실함과 과감한 실행뿐이라는 것. 그렇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다짐하고 실행을 계획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당신이 실행에 함께할 것이다. 아침형 인간 중에서.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는 뭐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절실함, 그 본인의 실행 이런 거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여기 공감을 너무 해요. 매일 아침 저도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3시 반에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3시 반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날도 일찍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한테도 역시 뭐 그거 아직까지 뭐 진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꾸준히 한다는 거는 정말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나는 아침 5시의 기적을 널리 알리려 애썼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지만 여러 노력 끝에 습관이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눈부신 경험을 하게 된다. 일단 이 책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침 5시의 기적을 정의하자면 이렇다.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아침 식사 전에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기적 같은 행동이다. 나는 하루 중 아침 5시가 최고의 시간대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이에 따라 이 책 곳곳에서 아침 5시 기상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침 5시라는 설정은 그저 편의상 정한 규칙일 뿐이지만 이것은 마법처럼 강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상징한다. 첫째, 아침 5시는 차분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다. 아침 5시의 세상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새의 지저귐과 함께 흘러간다.
그 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다. 둘째, 아침 5시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경험한 적 없는 크나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본다. 셋째, 아침 5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에 따라 생활하며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아침 5시의 기적이 베푸는 무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잘 지키고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좋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추구하면 마침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침 5시의 기적 중에서. 이건 이제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온 부분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좋은 점들이 적은 건데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침 5시에 꼭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침 4시도 되고 아침 6시도 됩니다. 아침 5시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가장 좋다고 하는 시간이고 이제 그렇다고 쓴 부분이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5시에 얼마에 필요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게 3시 반입니다. 처음에 5시에 일어났는데 저도 처음에 5시부터 시작했어요. 5시에 일어나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5시에 일어나고 하니까 뭐 아침에 할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좀 비몽사몽 한 5분에서 10분 있다고 치고 뭐 샤워하고 나면 뭐 벌써 5시 반, 5시 40분 뭐 이렇게 돼요. 그럼 뭐 벌써 6시라서 뭐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침 5시에서 4시로 땡겼다가 3시 반으로 결국 땡겨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요. 스트레칭하고 뭐 간단한 뭐 플랭크 같은 거 그걸 이제 1시간 동안 하면 4시 반이에요. 4시 반쯤 돼서 샤워하고 나면은 한 5시쯤 돼요. 5시에 이제 앉아서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뭐 카드뉴스도 만들고 뭐 블로그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딱 아침까지 먹고 나면 9시예요. 이제 9시 이후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상에 뭔가 방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제가 취미로 하는 활동들, 이런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뭐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제가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일상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시간에 딱 몰아서 하니까 뭐 긴장감도 있고 스릴감도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 9시까지 이걸 다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남은 아침마다 진짜 빡세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가끔 부담되기도 해요. 가끔은 전날에 약간 부담감이 있어. 아, 내일은 카드뉴스 어떻게 만들지? 내일은 몇 개 동영상 찍어놔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있는데 뭐 저의 삶은 더 행복해졌다 라고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굉장히 뭐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들이 많은데 뭐 차분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다. 아, 저 아주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아침 5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면은 무슨 뭐 어머니나 가족들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소리가 들릴 텐데 저는 아예 자는 시간에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5시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상징한다. 아주 동의해요. 진짜 저는 이게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지 못하면은 삶이 좀 불행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뭔가 내 생각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내 주도권을 잃어버렸구나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약간 좀 패배감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꼭 아침 5시가 아니어도 6시든 6시 반이든 본인이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을 가져요. 내가 오늘 하루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상시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침 5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아침 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6시 반이 됐든 7시가 됐든 뭐 3시가 됐든 2시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에 일어났냐 못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 5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자산이다. 뭐 이거는 약간 조금 뭐 가능성의 의미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한다면은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혜택,
무한히 내가 꿈꾸는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도 동의하고 있고, 제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아침 5시에 뭐, 저는 뭐, 막 한 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서, 뭐 아침 5시를 했더니, 아침 5시에 내가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는 조금 말씀드릴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제가 이거는 제가 증명할게요. 저는 이제 아침 5시에 한 것들은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뭐 책을 쓴다든지, 뭐 제가 하고 싶은 뭐 강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오전, 오후에 했던 것들이라, 네. 아침 5시에 뭔가 했던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제가 해서 했던 일들이 뭔가 빵 터졌다! 라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스페셜 영상을 찍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뭐 굳이 하나 꼽자면 이건 있겠네요. 제가 카드뉴스를 아침마다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브런치라든지, 인스타그램 올리는데 네이버 포스트에도 올리고 이게 네이버 메인하고 다음 메인 화면에 같은 날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동시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동시에 올랐습니다. 제작을 좀 했습니다. 이거 아침 5시에 했거든요. 저는 이거 아침 5시에 맨날 카드 뉴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제작을 잘 안 하는데 조금 해봤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아침 5시에 3시 반에 이런 걸 항상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이걸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보시면 딱 알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뭐 전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러 성장기에 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제가 갖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일부러 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제가 보여주는 것도 뭐 구독을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1일차예요. 오늘로 271일차인데 아무래도 약간 좀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이렇게 SNS 올리다 보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내가 올려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지금 도움이 돼서 이제 기왕 하는 거 그러면은 뭐 시간 오래 걸린 거 아니니까 하자 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5분 정도 영상이에요. 영상도 길지도 않고 매일 또 반복되는 영상이에요. 이게 뭐 새롭게 뭔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뭐 볼만한 영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그냥 똑같이 찍는 영상이라 뭐 굳이 뭐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하시라는 말씀 안 할게요. 구독 안 하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저는 부담돼서 오히려 이게 막 구독자 너무 많아지면은 분명히 또 막 감시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씨, 너 오늘 이거 못했네? 막 이러면 또 아프자고 막 이러면 진짜 또 상처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고 그냥 흘려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3시 반에 일어나는 거 인증하고 뭐 설명서 같은 걸 낭독해요. 제가 아침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다라는 설명서를 낭독하고 뭐 제 꿈 같은 것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이걸 날마다 이제 외치는 걸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책에 같이 또 연결되니까 그때 또 소개할게요. 네, 제가 이제 또 2018년에 저한테 영향을 준 책들, 더 파워라는 책과 시크릿이라는 책이죠. 뭐 둘 다 오래된 책입니다. 뭐 2018년에 알게 된 책은 아니고요. 2018년에도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목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 얻을 수 있다. 시크릿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크릿이라 나오죠. 이 책의 저자는 똑같아요. 두 분이 다른 저자가 아니라 같은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 날마다 제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생기면 추가를 하고요. 또 기존에 했던 것들도 이루어진 게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게 많아요. 많은데 저는 언젠가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 쓰기. 제가 2018년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책 쓰기라는 걸 제가 해냈습니다. 2015년인가요? 그때 아마 처음 책을 막 출판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4, 50군데에서 이제 다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뭐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막 300만원짜리 책쓰기 프로그램도 뭐 들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온전한 힘으로, 내 글의 힘으로, 내 컨텐츠의 힘으로
출판사들을 매력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어야지 제 진정한 실력이고, 그 저는 책 한 권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작가로서 살아가는 거, 책을 꾸준히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기분 좋은 영감도 주고 뭔가 통찰력도 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돈을 받아서 책을 쓴다는 건 제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굴하지 않고 꾸준히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했고, 결국은 이제 2018년에 제 첫 책이 나왔고 2019년 2월 달에 제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 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제 꿈을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좀 책 쓰기에 대한 책은 이제 다 읽었어요. 진짜 시중에 나온 책 쓰는 책은 다 읽었고, 그 책들을 통해서 책 쓰기란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중에서 이제 2018년에 읽은 책들, 책 쓰기와 관련된 책들 중에서 2018년에 읽은 책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책을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출판사를 사로잡는 책 쓰기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많은 출판사가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으로 책을 만들거나 혹은 지금 잘 나가는 책을 흉내내서 만들면 잘 나갈 거야 하고 생각한 끝에 그와 유사한 원고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판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환상 속의 책과 최대한 닮아 보이는 원고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지 않겠어? 그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는 달라. 나는 차별화를 해야 돼 하고 생각한 끝에 팔팔하니까 청춘이다 라고 컨셉트를 잡았다고 해봐. 물론 건강한 청춘이란 컨셉트는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컨셉트는 출판사 사람들의 출간 계획에는 없어. 출간 후보군에 없는 컨셉트라고. 끌리지가 않는 거야. 빨간색이 대세라는데 파란색을 내밀면서 이런 컨셉트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 물론 없는 건 맞네 하고 인정을 해주겠지만 마음은 사로잡지 못하지. 출판사를 사로잡는 책 쓰기의 비밀. 이렇게 제 책이 나온 거.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라는 제가 책을 썼고요.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제 제 생각을 바꿔준 책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유사한 책들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책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히 세상에 없는 책을 쓰려고 했던 거죠. 완전히 세상에 없는 책을 쓰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출판사가 책을 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깨달았게 된 거고, 이런 부분을 언급한 책이 이 책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책 쓰기 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언급한 부분이 이 책밖에 없어서, 혹시 뭐 책 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진짜 삽질 했거든요, 진짜. 진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제가 다 책 읽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 강연 가서 강의 듣고요. 책 쓰기에 대한 책도 다 읽고 읽어가면서 아, 책이란 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 뭔가 그 책 쓰기 프로그램이 진짜 좀 상술이 좀 많기도 하거든요. 진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요구하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면 충분히 책 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혹시 책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정 안 되면은 뭐 도움 받으셔도 뭐 되는데, 저는 뭐 굳이 도움 안 받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2018년 성장하는 책 읽기, 성장 읽기 총 결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책들 중에서도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 많은데, 여기 빠진 이유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뭐 부동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경제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지만, 당장 뭐 경제에 대한 책 읽었다고 뭐 돈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제가 한 10억 정도 벌면 공개할 생각이긴 한데, 아직은 뭐 10억이 안 돼가지고 제가 공개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가면서 저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계속 성장하면서, 단순히 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같이 성장하면서, 성장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누릴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소개받고, 그 책들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성장하는 책 읽기 총 결산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